특징적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도 여전히 2차 전지가 대세입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계속 또 이어가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먼저 이수학의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지금 현재 23%대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34,000원대를 안착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고요. 이수학 관련된 쪽은 화학 쪽의 섹터 물론 있고 건설 부문 그리고 또 의약품 부문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 한때 노말 파라핀 쪽을 국산화하다 보니까 한때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의 움직임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의 변화로 이끌어지면서 뭐 한농화성과 함께 거의 시장에서 독보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쪽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이쪽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기대감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추격 매수는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스모 신소재가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8%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약간 9만 7천 원대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기능성 필름 관련된 쪽, 특히 MLCC 쪽이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대표적인 전장용 쪽으로 MLCC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이를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코스모그룹 쪽에서 이어가고 있는 2차전지 양극화 물질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차전지 섹터가 최근에 강했던 만큼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주가의 탄력들 유지되는지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N 플러스란 종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9%대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주가의 정체 이후에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회사는 소방용 기계, 소방 관련된 쪽에 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에서 신산업 쪽으로 우리 2차 전지 쪽 그리고 또 ESS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던 상황들 쪽에서 이번에 글로벌 대기업 쪽으로 약 한 2.3톤 규모 정도를 방열 소재를 공급했다라는 관점과 함께 나도 2차 전지 소재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반발력이 좀 이끌어지고 있는데 한 4,600원대 부근엔 저항권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EN 플러스 특징적인 흐름 살펴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닥은 그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크게 부각하고 있는데 탑 머티리얼이 지금 17%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탑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결국은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을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차세대 양극재 개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LNF의 양극재 개발 담당인 임원을 좀 영입을 해서 이러한 그 수혜를 바탕으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46,600원 부근에서 지금 계속 상단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기존에 한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주 반도체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제조 반도체가 결국은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 TF팀 가동을 통해서 저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제주 반도체 역시 이슈가 굉장히 좀 큰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좀 고르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세에서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에브리봇이 있습니다. 이 에브리봇이 사실상 로봇주로서는 좀 너무 그 부각을 늦게 받았는데 사실상 그 정부가 그 내달 4월이죠. 내달 4월에 청단산업 로봇 관련된 그 정부 정책 1.0을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로봇 관련된 수혜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 후발주자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 에브리봇 특징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2차 전지주 눈부십니다. 아,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의 대세는 2차 전지 쪽으로 굳어 있는 상황들인데 이를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확산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소재까지 강했으면 뭐 이제 폐배터리나 아니면 충전 그리고 또 장비 쪽으로 확산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대응해 볼 것이냐라는 쪽으로 고민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는 전략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과 섹터 쪽으로 좀 더 스터디를 하신 뒤에 그에 따른 변화를 챙겨보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쪽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주도주가 꺾이느냐의 여부와 함께 확산에 대한 분위기 계속 챙겨가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그래도 장비 쪽까지도 확산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난 금요일 날 PNT의 강세 이후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 원형 각형 파우치형 관련된 쪽에 모든 종류의 2차 전지 장비 제작하는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 조립공정 화성공정 쪽에 풀라인 자동화 장비 제작과 함께 이런 급한 공정까지 풀라인으로 장비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국내 유일의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하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가 또 이제 대규모 공급을 수주를 발주를 했었을 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점은 신규 사업 쪽 중에서 재생 배터리 장비라고 하는 또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재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따른 장비의 사업들도 영역을 끼쳐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그 뒤부터 올해 매출이 한 2,900억 대, 한 1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00억 대 이상으로 19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밸류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의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나왔던 이제 박스권의 상단부를 이제 막 돌파를 했다는 관점 쪽에서 다음 목표가는 7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제작 업체 하나기술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자, 반종민 소장께서도 2차 전지주 이슈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계속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그 정부에서 2차 전지 전기차 신산업 규제에 관련된 완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해소를 위해서 2조 8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그 2분기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배터리를 쓰는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의 핵심 광물 확보하는 지원의 내용이 담긴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또한 재화자원화 관련된 기술의 신성장 그 원천 기술이 포함하고 있는 세액 공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즉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폐배터리 즉 2차 전지와 관련된 세액 공제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부분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뭐 LNF든 에코프로 BM이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봤을 때 좋은 종목은 좀 참고를 해봤 좋은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그 기초 화합물 제조 및 판매하는 영위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은 2차 전지 그 소재 사업 중에 리튬 2차 전지용 전해 소질인 LIPF6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공정 그 에칭가스 관련된 이슈 에칭가스 관련된 그 기업이다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연결 그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06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83% 이상 증가를 했고 매출은 6,278억 원, 그러니까 64억 원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200% 정도 증가를 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냉매,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무기 불화물, 그리고 반도체 특수 등의 여러 가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초화합물 화학소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반도체에 관련된 그 세액공제나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세액공제 갔을 때 소부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후성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후성을 꼭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500원까지 좀 도달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900원 이탈 시는 그때는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업체 후성 관심 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 11,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